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제와 오늘, 오늘은 GB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대비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네, 미국 시장부터 일단 잠깐 들여다보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를 돌파하며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술주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장 막판대로 미증시는 좀 낙폭을 회복하며 변동성이 아주 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33포인트까지 치솟던 투자 심리 역시 31포인트까지 하락하긴 하였지만 여전히 아주 높은 변동성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지수 측면에서 여전히 2.5% 이상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쪽 유로스탁스 변동성 지수도 32.35로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빅스 선물 지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면 여전히 위험에 대한 해치 수요가 여전히 큰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SG 글로벌 투자 심리 같은 경우도 지금 극단적 위험 해피 구간에 머물러 있고요. 보통은 바이드딥,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매수 구간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의문을 품는 투자자가 많은 시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높은 인플레 및 실적 둔화로 주식 시장이 인플레 해치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로 지금 강한 긴축에 대한 우려, 불안 심리가 여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UBS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보다 인플레에 대비한 포지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년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경기 침체에는 좀 빠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연준 부의장인 퍼거슨 같은 경우에는 내년 미국 경기 침체가 좀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확률은 한 50%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S&P 500 기준으로 조만간 3,800선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 지표는 달러 인덱스라 볼 수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금일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며 103.6을 좀 기록을 하였습니다. 유로와 엔화 등 기타 통화는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이런 부분은 원달러 환율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와 상관관계가 높은 호주 달러도 금일 역시 주가 약세 흐름을 또 보여주었고요. 인플레 지표인 유가 역시 지금 105.3으로 소폭 상승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금속 중에서도 지금 경기와 민감한 구리가 지금 추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금은 역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달러 인덱스 상승에 따라서요. 전일 코스피는 외국인이 역시나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금액은 크지 않았고요. 연기금 투신의 순매수로 좀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현재 지금 코스피나 코스피는 상승 모멘텀도 좀 부재한 상황이고 경기 둔화 우려에다 여전히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지금 예견된 FOMC 회의를 앞둔 경기감도 지금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단 역시 제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려지는 아직 힘들어 보이고요. 인플레 관련주 및 정책 테마 종목 장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좀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와야 하는데요. 달러 인덱스 상승세에 따라 지금 환율 부담으로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계속 얘기 드리는 부분이지만 역시 인플레가 좀 정점을 찍어야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만 본다면 코스피 야간 선물은 0.71% 하락을 하였고요. MSCI 신흥국 선물 지수는 0.25% 하락하며 낙폭이 크지 않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MSCI 코리아 ETF 같은 경우에도 미증시 막판 반등에 영향을 받으며 초반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하며 0.15% 하락하였고요. 지금 증시는 좀 스트레스를 좀 받지 마시고 좀 긴 호흡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